이 사람은 지금 화가 지금 용신이기 때문에, 그죠? 화가 용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귀인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귀인으로 볼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을목이 있으면 상격으로 본답니다. 이 사주는 너무 수적으로 치우쳐져 있어가지고, 그게 해당되는 말은 아니겠네요. 그 다음에 이걸 좀, 병화가 지금 용신으로 나오는데, 늦게 뜨고 일찍 져버리니까, 그죠? 늦게 뜬다는 것은 뭡니까? 해가 떠야 뭘 활동을 하기 때문에, 뭐랍니까? 대기 만성행이라 그러나, 처음에는 고생스럽더라도 나중에 대성하는 길조가 있다는 뜻이죠. 빨리 승강이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토에서 간목은 거석? 안목이죠. 요거는 이제, 그, 귀신인 경우에, 귀신인 경우, 간목 귀신인 경우에, 그죠? 귀신인 경우에 주대가 없으며 자신의 주장이라고는 없으니 출시해가 우유부단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토가 너무, 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죠? 토가 무너진 상태. 그런 경우에 이제 이렇게 해서 한다. 용신이라 그러면은 복종심이 있고 조직 생활에 적합하다. 또는 그 악정 고투 속에 끝내 명예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일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무무 같은 경우는 이 사람 아까도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만 해당 상황이 되는 건 아닌데 첩첩산중이다. 보금전산 거대한 두 개의 산 꿈만 크고 실속이 없거나 지나친 고집으로 인기가 없다. 비겁다공이 대부다. 만약에 우리가 비겁다공들이 대부분 다 고집쟁이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행으로 봤을 때 토의 비겁다공이 가장 세답니다. 그죠? 고집이 가장 센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무토가 있는데 무토가 귀신이 되려 되면은 단명사주인 사람이 많습니다. 단명사주인 사람. 아까도 얘기했던 위상이 높아 현실 타입이 어렵다는 말이죠. 그럼 나쁜 것밖에 없습니까? 좋은 거는 이 사주에서는 지금 토가 지금 용신으로 나오기 때문에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귀신의 흉의가 없다. 귀신의 흉의가. 그죠? 귀신의 흉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사주 책경 해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관살이 합신이니 총각득자 있게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재승과 그죠? 재승이 합을 이루고 관승이 이렇게 있다는 뜻이죠. 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 자체를. 그래서 총각득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비견급제가 자기 차하고 이렇게 합을 이루고 있다, 그죠? 합을 이루고 있으니까, 처가, 어쩌면 바람날 수도 있고, 있고 그죠? 친구한테 처가 뺏길 수도 있고, 처를, 그죠? 또, 자기 본인도 처한테 굉장히 예민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자체가. 그죠? 여기 보십시오, 개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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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물론 이렇게도 보는데 그죠? 합을 이루고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무일생이 자월에 태어나 재격임주를 알겠도다 격국을 그 자수체가 세식이라 되어 그만 제다의 신약이 됐다 제다 신약이죠? 무일주의 월상 갑목 사름 나의 자녀승인 줄 알겠다 관승이 자녀 아닙니까? 자식 그죠? 남자니까 자녀승인 줄 알겠다 재승자와 관성갑자가 합하여 총각이 애기 얻는 팔자다. 아까 전에 설명했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사주 무토일주가 약하여 그 많은 죄를 감당하지 못한다. 감당이 안 되죠. 죄가 너무 세니까. 많은 처죄를 이별함이 우레와 벼락같이 하더라. 이게 뭐냐면은 그 금방 만났다. 금방 해줘. 계속 반복된다는 뜻이죠. 그만큼 횟수가 많다는 뜻입니다. 빈번하고. 그 다음에 무토가 허하고 수왕하여 비위, 병과 시력이 약하다. 아까 전에 예측했습니다. 이거는 그죠? 그 다음에 고모나 숙부님 그 사이에 배다른 분이 있으리라. 이런 경우는 뭡니까? 아버지가 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버지가 배다른 형제도 될 수 있고 그죠? 그런 뜻입니다. 이 자체가. 고모가 아버지 형제 아닙니까? 그죠? 만약에 그런 분이 없다, 그러면 일찍이 부친과 이별하리라.
시간의 병진 화토성은 약한 무토를 돕는다. 진사오 화토운 올 때에 일대 부명을 날리리라. 이렇게 크게 이제 돈벌이를 했다는 이런 뜻이죠. 형제 무토와 자녀 감목이 수국에 앉아 형제 자녀의 수익이 있다. 아까 전에 얘기했습니다. 그죠? 얘도 위험하고 얘도 위험하고 얘도 위험합니다. 자기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그죠? 더군다나 이 친구는 자기 그 형제 중에 죽을 가능성이 더 높죠. 왜냐하면 이 궁 자체가 뭡니까? 조상궁에 가 있기 때문에. 벌써 죽어서 조상궁에 가 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재승 혼잡 다문 조년 겁부. 어릴 때 아버지를 극해버려. 그 다음에 부자 상별. 아버지와 자식이 서로 이렇게 이별한다는 뜻이죠. 모친 수신. 어머니의 근심이 끊이지 않는다는 말이고. 조년별과. 어릴 때 집을 떠난다는 말입니다. 서출 가면. 하지만 서출이면. 그러니까 그 서출이 뭐예요? 엄마가 두 번째 엄마라든지, 그죠? 그렇게 되면은 스자죠. 스자인 경우는 이런 일이 없다. 이복 숙고, 아버지의 어떤 이복 형제가 있다든지, 고모, 그러니까 아버지 형제죠. 그 다음에 조별 이향. 어릴 때 고향을 떠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타각이식. 타각이식이 뭐예요? 아버지 형제 고모 집에서 어릴 때 밥을 먹고 자랐다든지 아니면 뭡니까? 삼촌 집에서 밥을 먹고 자랐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부외 결부니까 아버지 외에 또 아버지 또 있다는 뜻이죠. 그럼 엄마가 시집 더 갔나?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동덕서실. 동쪽에서 듣다가 서쪽에서 잃어버린다. 실속이 없다는 뜻이죠. 노다공소. 놀이공 많이 하는데 공이 별로 없어. 결과물이 별로 없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사고 무친. 사방을 다 둘러봐도 이렇게 친근하게 나를 대하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생후파가. 내가 태어나고 난 게 집이 망했네. 이게 만약 여자 같으면은 자기가 가가지고 시간대는 잘 되는데 친정이 망한다고 합니다. 그죠? 또 이 사람이 여자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자 같으면. 남자는 좀 낫다. 여자 같으면 이게 뭐예요? 아재 신고 반성 기억이야. 이러되면은 남자가 무능한 남편하고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는 굉장히 고생하죠. 이렇게 하면서. 그죠? 여기 지금 그 다음 줄이 나오는데. 자, 그래서 이 여자는 시대에 결혼하면 시대에게 굉장히 시달림을 받겠어요. 시달림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별난 시어머니를 만날 가능성이 있죠. 이렇게 되면 남자 같은 경우는 뭡니까? 자기 차한테 큰 소리 묻힌다고 그러잖아요. 차한테 공식하려네. 네. 그럼 이 여자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어머니 때문에 죽을 지경이지. 네, 그렇죠. 꼼짝 못하는 거지. 네. 그죠? 네. 그런 식입니다. 또 아니면 시어머니가 두 사람 될 수도 있고 자기 시아버지가 뭡니까? 바람 핀다든지 아니면 잠깐 한번 더 갔다든지 해갖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자수가 왔다든지 대운에서 자수가 오나? 여자 같은 거지 이거는 대운에서. 그죠? 개해. 그 다음에 임수리죠. 그죠? 신유 경신 기미 무오. 오아가 오게 되면 안 되죠 이 사람은. 그죠? 와우 오게 되면 아주 치명적으로 안 좋고. 이 사람 막 하토라면서 하토라도 좀 하토는 많은데 하토는 많은데 이 사람 지금 화가 위에만 있고 밑에는 없어요. 그죠? 자오충이 일어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자오충이 일어나는 순간 물론 여자든 남자든 간에 이게 지금 인생에 이렇게 경충을 맞으면 특히 생식기 쪽에 자궁환 같은 여자 같은 특히 그죠? 그런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다가 자오충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문서로 인해서 그죠? 폐가 망신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화토를 잡았지만 실제로 화토를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요것만 활용한,
요거는 확실히 사용할 수 있겠죠. 미술토가 오게 되면, 그죠? 사화가 오가고 또 뭐 어족했어요. 그죠? 사화는, 사화는 하려면 할 수 있겠네. 하지만 얘는 그 못 믿을 놈이에요. 여차하면 검으로 바뀔 뿐만 아니라 또 형사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죠? 그 원자력이 들어온 얘를 사용하고 싶은데, 얘가 지금 좌우충이 일어났기 때문에, 자기 건강이 굉장히 치명적이 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이럴 때 이제, 심장이 안 좋다든지, 그죠?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